사랑하는 원금 복지관 회원님들 일주일도 행복하셨죠? 건강하시죠? 예, 보고 싶은 우리 회원님들 잘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재동 회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을 못 받았네요. 자, 화해도 하루, 웃어도 하루.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하루인 거예요. 그렇죠? 예, 기왕이면 불평 대신 감사를, 부정 대신 긍정을, 절망 대신 희망을 안고 가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희망을 안고 한번 출발해 볼까요? 출발! 자, 오늘의 선곡은, 네, 우리 모두 행복하자는 뜻에서 추가열 씨의 행복해요 갈 거예요. 행복해요로 문을 열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혜성 씨의 사랑반 눈물반, 그리고 또 안치환 씨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예. 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지요. 예, 꽃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보다 덜 아름답답니다. 여러분, 짝꿍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예, 같이 한 집에 있거나 또 같이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꽃보다 예쁘지요? 예, 예쁘다고 생각하셔야 예쁩니다. 그다음에 내 생에 봄날은 간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창 갈 거예요. 고은봉쌤의 선창. 애수의 수야곡, 소야곡이니까 또 추억의 소야곡 생각 안할수 없죠? 예, 추억의 소야곡, 그리고 그것만이 내 세상, 예,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배우셨던 복습곡 있죠? 처음처럼 하고 등대가 되어준 당신이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 가고 또 신곡으로. 얄미운 그 사람, 예지 가수님의 얄미운 그 사람 갈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곡은 예지 가수님의 등 떠미는 세워라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네, 오늘의 오프닝 송으로 네, 주관 씨의 행복해요. 갑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정말
씨의 희곡품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 진혜성의 노래 사랑받는 것만 출발. 이어서 사람의 꽃보다 아름다워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더 아름답다 생각하시면서
자, 이어지는 부분, 내 생의 봄날은 간다. 네, 가고 있습니다. 새해 노래.
신나셨죠? 자, 이어지는 곡 예수님의 제약으로 갑니다. 항상 믿음은 같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 가볼게요.
네, 자, 이어서 지난주에 배우신 분 노래 두 곡 있으시죠? 예, 네, 초아감의 처음처럼 한정의 대회가 된 당신 복수곡 가겠습니다. 자, 처음처럼. 아
노래와 하얀 노래 있습니다. 하얀 노래는 얼굴을 오른쪽으로 가지 마라, 또 내 왼쪽으로 가지 마라, 이런 뜻의 노래였습니다. 예지가수님의 얄미운 그 사람입니다. 얄미운 그 사람. 예. 이 제목처럼 얄미운 그 사람인데, 떠나간 사람은 또 미움보다 그리움보다 슬픔보다 얄밉다는 표현으로 가슴이 좀 덜 아픈가 봐요. 그죠? 예, 얄밉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얄미운 그 사람. 예, 가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은 등 떠미는 세월아 갈 거예요. 여러분, 예,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신곡 얄미운 그 사람 예지 가수님. 예지 가수님은 한강 전국 트롯 가요제 제1회에서 가수증을 받아서 곡을 내셨고요. 또 충남 아산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가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함께 가보실까요? 얄미운 그 사람. 미련만 남기고 간 사람 어이
자, 오늘의 신곡 얄미운 그 사람 원곡 가수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가수의 노래 잘 듣고 오셨죠? 네, 바로 티칭 들어가겠습니다. 남자 키로 갑니다. 내려갔다 올라가요. 정만 추. 예, 일명 꺾어줘야 돼요. 여기는 정만 추 만 추고 떠난 그 사람 떠난 그 사람. 예, 정만 주고 떠난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정만 추고 떠난 그 사람. 자,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템포가 원래 140, 140입니다. 그래서 빨라요. 왜 내가 아쉬워? 왜 내가 아쉬워? 못 잊어 하나, 못 잊어 하나에 못 잊어 하나.
자, 따라 부르시기 별로 안 어려우시죠? 왜 내가? 사랑해. 정만 주고 떠난 그 사람을, 에, 내가 왜 아쉬워서 못 잊어해. 에, 그쵸? 사랑해. 사랑해. 상처만. 에, 여기서 흔들어줘야 돼요. 흔드는 목 들어갑니다. 상처만. 에, 서스펜션 들어가요. 서스펜션으로. 네. 자, 상처만 들어갑니다. 아니, 야, 서스펜션이 아니고 밴딩이 들어갑니다. 밴딩. 상처만 흔들어주는 목 밴딩 들어갑니다. 상처만 주고 간. 예, 주고 간. 예, 여기까지 가야 돼요. 주고 간 사람. 끌어주고. 네, 여기까지 갑니다. 사랑해. 미련만 올라갑니다. 미련만 다시 미련만. 자, 단어가 똑같은 단어 두 개 나왔죠. 미련만 두 개 나왔어요. 앞에는 약해도 뒤에는 강하게. 예, 미련만 처음에는 조금만 미련만 남기고 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이만큼 남기고 갔어, 그렇죠? 미련만 남기고 간 사람. 에, 람의 미음에서 끊어줘야 돼요. 람이 아니고 사람. 에, 미련만 남기고 간 사람. 에, 여기까지 갑니다. 미련만. 자, 이제 여기서, 예, 올라갈, 예, 여기서 이제 올라갈 거예요. 자, 호흡을 하시고, 어이에서 못 있는가, 어이에서 가슴 태우나, 어이에서, 똑같아, 어이에서 못 있는가, 어이에서 가슴 태우나, 다시 한 번, 어이에서 못 있는가, 어이에서 가슴 태우나, 어이에서 못 있는가, 어이에서 가슴 태우나,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예, 기억하시겠죠? 어이에서 가봅니다. 어이에서. 자, 어이에서 못 있는가, 어이에서 가슴 태우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뭘 줬어요? 밴딩 줬어요. 내 자리에서 하나 올라왔다가 내 자리로 다시 오는 거야. 예, 내 자리에서 하나 내려왔다. 내 자리에서 하나 내려왔다. 계단 하나 내려왔다가 다시 내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얄미운 그 사람. 다시 얄미운 그 사람. 얄미운 그 사람. 그 사람. 이렇게 끌어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자, 한번 가볼까요? 어디부터? 어이에서부터 갑니다. 호흡하시고. 자,
어이에서 15. 배우시니까 어떠세요? 노래 재밌으시지요? 재밌으시니까 재밌으신 대로 예 얄밉게 불러야 돼요. 정만 남겨두고 간 사람을 미련만 남기고 정만 주고 떠난 그 사람 미련만 남기고 간 사람 예 그리고 어이에서 못 잊는가 예 왜 내가 아쉬워 못 잊죠 하나 잊지 말자 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얄미운 그 사람. 자, 2절은 여자 키로 한번 가볼까요? 예, 저는 원키에서 반키 올려서 가겠습니다. 원키가 A인데 B플랫으로 가겠습니다. 자, 2절 가볼까요? 였습니다. DC 2절도 없으니까 그냥 DC가 되겠죠. 디카포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비스 원 갑니다. 비스 원 어디로? 미련만으로. 예, 비스 원 갑니다. 가 이제 비스 투 갈 거예요. 어디서부터? 아부터 갑니다. 아부터. 자 이렇게 얇은 그 사람 가봤어요. 자 이제 남자키 한번 여자키 한번 갑니다. 1절은 남자키 2절은 여자키 가겠습니다. 자 1절 갑니다. 남자키 2로 갑니다.
신나게 달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신 신곡 얄미운 그 사람 재밌으셨습니까? 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예지 교수님 노래 배우셨죠? 예지 교수님 노래. 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첫 곡으로 행복해요 부르셨죠. 그래서 행복은 행복한 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야지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를 아쉬워 말고 내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어진 오늘을 건강하고 즐겁게 사시면 행복이 함께 오겠죠. 자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